네,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도 안정적인 강보합권 정도 우리 증시 플러스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한타증권으로 가서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진우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세요? 네, 뭐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했고요. 우리 시장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출발했습니다만은 종목들 조금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지수 하락에서 좀 반등을 이끌었었던 뭐 현대차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흐름 따라서 급락했었던 성장주들, 기술주들 좀 반등 오늘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카카오, 네이버 좀잘 버텨주고요. 엔터주 좀 좋은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하이 봉쇄 좀 완화되면서 화장품 주식들 좀 반등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좀 많이 부진했었던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강세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강세. 전체적으로 좀 기술주들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쪽은 좀 소부장 중심으로 해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강세 일부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낙폭과대 바이오 섹터주들도 반등에 나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IT 섹터주들도 나름 종목별로 좀 다른 행보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DDR5 관련주들 계속 이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폭이 컸었던 2차전지 소재주들도 좀 반등에 나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좀 가격 메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급락했었던 기술주, 성장주 섹터주들이 강한 반등이 나온 반면에 그동안 지수를 하락에서 구원시켰던 대형주들이 조금 탄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반도체와 IT 섹터의 강세입니다. 뭐 인텔의 DDR5 새로운 모델에 대한 힌트와 그리고 또 이번 주 후반에 있을 한미정상회담, 여러모로 반도체 쪽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인데요. 이런 강세 흐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바이든 주말에 좀 내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상회담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래서 좀 지난주에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미국 증설 기대감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섹터 쪽들이 좀 강한 흐름입니다. 뭐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중심을 그동안 잡아주고 있는데 오늘 뭐 나온 뉴스로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20% 가격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상승세라 뭐 DB하이텍이 좀 좋은 흐름 그래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IT 섹터는 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부진했던 종목들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IT는 뭐 전체적으로 2차전지 포함해서 다 IT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2차전지 그동안 좀못 올랐던 장비주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DDR5 관련주들도 계속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아비코전자 계속 좀 급등 나와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장비주들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졌는데요. 오늘 살짝 초반에 좀 숨고르기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고요. IT 부품 섹터 쪽에서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LG 이노텍도 오늘은 조금 반등에 나서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IT 섹터가 전방 산업이다 보니까 경기에 되게 민감한 섹터들이죠. 특히 또 최근에 좀 휴대폰들이 워낙 부진했었던 부분들도 우려감으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약세였었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약세였었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시세를 좀 그동안 많이 냈다가 조정이 좀 깊어졌던 상태에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 관련 주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런 IT 섹터 내 전체적으로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기반으로 한 순환매 요 정도의 흐름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도 계속 강조해드린 대로 반도체 섹터 쪽들은 계속 좀 보셔야 되는 게 앞으로 좀 삼성의 새로운 라인들의 이제 계속 가동 시작하는 부분들이랑 뭐 증설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 재료 쪽들 뭐 예전에 동진 세미킴 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하고요. 그다음에 또 공정 가스들 다른 업체들도 계속 좀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될것 같고, 뭐 최근에 조정 살짝 받고 있지만 뭐 TCK 같은 경우도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중에 들어가는 소모성 재료들 이런 쪽들 계속 좀 보시고요. 장비주들도 그동안 원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장비주들, 그다음에 오늘 살짝 조정 받았지만 테스트 업체들도 계속 좀 봐주시는 전략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관심을 유지하자 의견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엔터 콘텐츠 플랫폼, 이런 성장주 섹터의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에 오랜 기간 빠지고 깊게 빠져가지고 반등하면서 일정 부분의 손실을 좀 만회해줬으면 싶기는 한데요. 과연 기대에 부응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엔터 콘텐츠 플랫폼 다 어느 정도 좀 실적들은 다 나오는 기업들이죠.
근데 코로나 시대 때 워낙 잘 갔었기 때문에 시장은 자꾸 역기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었던 흐름이 최근에 주가를 좀 약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사실 리오프닝 수혜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뭐 엔터 같은 경우들은 공연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수혜할 수 있겠고, 플랫폼 같은 경우도 워낙 상대적으로 뭐 미국 시장에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좀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아시다시피 이제 넷플릭스 약화되면서 같이 국내에 있는 종목들도 좀 많이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또 해당 섹터주들이 오늘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들은 나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원체 빠지다 보니까 밸류가 많이 낮아진 상태가 되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그다음에 콘텐츠 다른 종목들도 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엔터주도 오늘 JYP 엔터, 그다음에 YG 엔터, J콘텐츠리도 오늘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CGV도 오늘 좀 많이 올라오네요. 영화관 쪽들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는 리오프닝 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동안 기대치가 미리 선반영됐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쪽으로도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다만 단기적으로 좀 낙폭과대에 따른 1차적인 기술적 반등 이쪽 부분으로 좀 연결시켜 보시고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많이 올라가지는 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올 때 기술적인 좀 저항대가 나오면 이런 부분에 좀 맞춰서 대응해 주시면서 다시 또 조종이 나왔을 때 지지가 잘 되면 뭐 재매수 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이쪽 섹터에서는 좀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를 배부를 수는 없고 반등 한 번에 그 손실을 모두 만회할 수 없으니 계단식으로 좀 회복을 할 때 이것을 이용한 일정 부분의 트레이딩 스킬이 필요하겠네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체로 반등하고 있는데 소외되는 종목 조선 섹터가 그렇습니다. 유가도 오르고요. 근래 들어서 수주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선이 약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뭐 현대중공업은 지금 다시 또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시작했는데요. 뭐 현대중공업의 MSCI 지수 뭐 탈락설도 있었습니다.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아침에 그런 뉴스들이 살짝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뉴스가 있었는데 카타르하고 예전에 좀 계약을 한 게 있었었는데 백척 수주 전체적으로 조선 업종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척 수주 계약을 했었는데 카타르 쪽에서는 니네 이렇게 백척 계약을 했으니까 그대로 달라는 식인데 우리 쪽에서는 그때 가격이랑 지금 계약이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그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면 한 척당 뭐 600억 손실 날 수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었던 부분이 좀 수급적으로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그대로 뭐 계약이 이행될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뉴스들에 조금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 전체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고요.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지금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상태. 현대 위포조선도 우상향하는 추세 중에서 조정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중공업도 일단 조정 분위기 가격대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조선주들 뭐 큰 문제만 다시 또 터지지 않는다라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좀 보실 수 있는 가격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계속적인 좀 수주의 기대감은 좀 있다. 다만 이제 시장에 항상 생각하는 부분들은 좋게만 보다가 또 안 좋은 부분들도 찾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도 있는데요. 요새 살짝 조선주 쪽으로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게 원자재 가격 너무 많이 올라서 배를 만들었을 때 완벽하게 수익을 다 취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점으로도 계속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주가 자체는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찍었던 조선주들은 저점을 손전선으로 놓고 대응하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세 개의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뭐 지금 아시다시피 뭐 인도도 뭐 밀가루 수출 안 한다 뭐 이러면서 다시 또 비료주, 사료주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쪽들은 뭐 워낙 테마주라서 테마 하시는 분들 위주로만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면은 지금 상하이 봉쇄가 뭐 살짝 풀릴 것 같은 뉘앙스에 또 시장이 또 반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에 좀 반응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섹터별로 어느 섹터를 하나 딱 지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덜 오르고 많이 빠져있는 섹터들 쪽으로의 기술적 반등이 계속 나타나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엔터나 뭐 콘텐츠 플랫폼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 IT 섹터 전반적으로도 많이 빠지니까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섹터 하나 찍지 마시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섹터의 가격 메리트를 좀 봐주시면서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한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수냄의 전략을 계속 좀 유지하시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찍었던 해당 종목들의 저점을 손절선으로 좀 설정해놓고 하신다면 조금 리스크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주도 사실 미국 시장 전기 지표들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바닥은 한 번에 잡히는 게 아니라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등락하면서 잡혀가기 때문에 종목 순환에 다시 또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의 가격적인 메리트 계속 보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